자, 지금은 비록 작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들을 미리 선점해보는 시간이죠. 크게 될 녀석들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스몰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큰물샘 김태수 미국사, 오늘은 미국 회계사, 세무사,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뭐 말씀을 좀 잘못 드릴 뻔했네. 미국 세무사 김태수, 큰물샘 미국 세무사와 네.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사실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디지털 엘리라는 기업이었었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. 어떤 기업일까요? 네, 시장이 요즘 좀 많이 어려워요. 그죠? 지난밤에도 뭐 하락해가지고 출발하는 거 보면서 아유, 이거 어떡하나 또 심장이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요런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조금 벗어난 쪽에서 자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, 그 왜 그러냐면은, 어떤 뭐 시장의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고 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, 뭐라 그럴까요? 뭐 어떤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,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리오프닝이라는 확실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사들을 제가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그 회사는 뭐냐면 쉽게 이해하시면은 한국의 스포츠 토토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바로 우리 농구 경기 있고 축구 경기 있을 때 다들 달려가서 이렇게 그 뭐 몇 점 차를 이길까 이런 거 막 하시죠.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 하시죠.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도 똑같은 회사가 있습니다. 스포트레이드 그룹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SRAD라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이제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 쪽까지도 또 손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배팅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 세계에 19개국에 지금 나가 있고요. 2300명 이상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1700명 이상의 파트너들이 또 마케팅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NBA라든가 NHL이라든가 뭐 MLB라든가 여러 뭐 FIFA까지도 전 세계적인 그런 축구나 여러 운동 관련한 그런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1년에 한 75만 개 정도 이벤트에 관여해가지고 베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보면은 뭐 스포츠북이라든가 아니면 배당률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게임까지도 지금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쪽 시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되냐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20년, 2021년 해가지고 좀 하락했어요. 근데 이 시장이 온라인 쪽 근데 왜 온라인 쪽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냐 하면은 왜냐면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20년도, 21년도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은 2022년도부터 다시 이전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난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2028년도까지 연평균 10%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.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에 $1,000만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 보시면은 13불 30센트로 끝났어요. 퍼가 0.34밖에는 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시가 총액 기준이 지금 한 40억불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, 스몰캡에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, 100% 가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.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리고 거래량은 한 40만 주 정도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재무제표 관련해서 확인해 보더라도 2021년도에 굉장히 좋게 매출이 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순이익도 늘어났고요. 지금 보면은 최근에 온라인 게임 업체랑 또 인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쪽으로도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이런 베팅 산업이 허가가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온타리오 주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출도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현금도 순현금이 3억 달러 이상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지금 차트가 바닥권으로 또 내려왔어요. 시장이 출렁거리다 보니까. 그래서 목표가는 위에 21불까지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하단의 저점이 12불 43센트까지 잡으시면 앞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스포츠 레이더 그룹을 소개해 주셨는데 좀 간략하게 제가 딱 얘기를 듣는데 드래프트 킹즈랑 많이 겹치는 것 같거든요.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글쎄요, 시장의 어떤 그
그러니까 중요한 게 얼마나 안정적으로, 이런 산업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객을 뭐 가지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냐, 이런 어떤 사업의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이 회사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스포츠 베팅 을 하는 그 기업이죠. 스포츠 레이더 그룹, 티커는 SRA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오늘도 크게 들 녀석들 진행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.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7시 30분에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. 월가워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